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마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했죠. 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오늘 오전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연말을 맞아 늘 수 있는 모임과 이동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되고요. 향후 상황을 보고 기간 등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방역 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했는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도 제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당초 국민생활과 밀접히 닿아 있다는 점을 반영해 예외 대상이었지만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신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미접종자 한 명에 한해서는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적 모임에도 미접종자 한 명까지는 포함을 한다는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백신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즉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식당, 카페 운영 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고요. 최근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